반갑습니다. 웰스입니다. 자, 팝 음악으로 배우는 영어 표현. 자, 오늘은 가수는 윌리 넬슨이고요. 자, 곡명은 Always on My Mind라고 합니다. 굉장히 좋은 곡이에요. 자, 1번부터 9번까지 9개 노랫말 준비했고요. 자, 한 문장 한 문장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Number one, maybe I didn't love you. 아마 나는 당신을 사랑하지 않은 모양입니다. Quite as often as I could have. 굉장히 여러 번 내가 당신을 사랑할 수 있었는데도 말이죠. Number two, maybe I didn't treat you. 아마도 내가 당신을 제대로 대해주지 못한 모양이에요. Quite as good as I should. 상당히 잘 당신을 대해줄 수 있었는데. Number three, if I made you feel second best. 자, 만약 내가 당신에게 두 번째라고 느끼게 만들었다면. Number four, girl, I'm sorry, I was blind. 자, 그렇다면 아가씨 미안합니다. 자, 제가 눈이 멀었어요. Number five, you were always on my mind. 당신은 항상 내 가슴 속에 있습니다. You are always on my mind. 당신은 항상 내 가슴 속에 있어요. Number six, maybe I didn't hold you. 아마도 내가 당신을 안아주지 못한 모양입니다. All those lonely, lonely times. 자, 그 모든 외로운 날들. Number seven, I guess I never told you. 내가 추측하건대 내가 결코 당신에게 말하지 않은 모양이에요. I'm so happy that you are mine. 당신이 내 사람이라 내가 굉장히 행복했다는 사실을. Number eight, little things I should have said and done. 내가 말하고 행동으로 실천했던 그 사소한 일들. Number nine, I just never took the time. 나는 결코 시간을 내지 않았습니다. 자, 이런 노랫말입니다. 자, 1번부터 9번까지 쭉 한번 연결해 드릴게요. 자, 아마 제가 당신을 사랑하지 못한 모양이에요. 굉장히 자주 사랑할 수 있었는데. 아마도 내가 당신을 제대로 대접해 주지 못한 모양입니다. 상당히 잘 대해 줄수 있었는데. 만약 내가 당신을 차선책으로 느끼게 만들었다면, 자, 아가씨 미안합니다. 내가 눈이 멀었어요. 자, 당신은 항상 내 가슴 속에 있습니다. 당신은 늘내 가슴 속에 있어요. 아마도 내가 당신을 안아주지 않은 모양이에요. 그 모든 외로운 날들. 자, 내가 추측컨대 나는 결코 당신에게 말해주지 않았습니다. 당신이 내 사람이라 내가 얼마나 행복했던가를. 내가 말하고 행동해야 했던 그 작은 일들, 그 사소한 것들, 나는 결코 단지 시간을 내지 못했습니다. 라는 노래입니다. 자, 그리고, 자, 마지막 알아볼 내용은 1번, 2번의 as, 동등비교죠? 앞에 as가 나오면 뒤에 as를 찾고요. 이때 뒤에 나온 as를 뭐뭐만큼, as often as, 뭐만큼 자주 이렇게 해석해주면 됩니다. 2번도 마찬가지죠. 앞에 as가 나오면 뒤에 as 찾고요. 뒤에 나온 as를 뭐만큼, as good as, 뭐뭐만큼 잘,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3번은, 이때 made는 make의 과거고요. 사역동사죠? 육아 목적어, 목적 동사 원형. 당신으로 하여금 느끼게 만들다. 자, 그냥 외우세요. made you feel, 내가 느끼게 만들다. 자, 그 다음에 5번. 자, 5번은 간단하게 그냥 외우시기 바랍니다. 다만 조심할 내용은, you were에서 이때 I의 과거형이고요. 비동사, 이때 이형식입니다. 뭐뭐 이다가 아니라, 어디 어디에 있다. 이렇게 해석해 주셔야 돼요. You are always on my mind. 당신은 항상 내 가슴 속에 있습니다. 이 표현은 영어 회화 알아두시고요. 자, 그리고 가장 중요한 내용은 8번입니다. 8번 보면, 자, should, 조동사 다음에 have 현재 완료 나올 때, 이때는 시제는 과거고요. 자, 조동사가 뭐가 들어가냐에 따라서 내용이 달라지는데, should 다음에 have BP는 과거에 뭐뭐 했어야 했는데, 그렇지 않아. 유감이다. 유감을 표시합니다. 자, should have said, 과거에 말했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했다. 그 표현이고, 좀더 어렵게 가면은, 1번, 2번도 마찬가지, could have loved, should have treated인데, 이 뒷부분이 생략된 겁니다. 자, 8번과 같은 표현이에요. 자, 이 부분 꼭 알아두시기 바라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일단 노래입니다. 유튜브 가셔서, 자, 한번 들어보시고, 감상하시고, 제가 생각하기에 이 템포 정도는 따라 하실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